재미있는 초급자를 위한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VLA Su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LA Sun도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초급자가 알아야 될 부분만 일단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닥을 만들고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바닥에 사용할 텍스처를 받아서 적용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해븐에서 텍스처 부분에 보시면 이 플로어에서 바닥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이런 느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연습할 때는 2K 정도, 그리고 최종에 갈 때는 더큰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2K 정도를 다운받으셔서 강의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일단 뷰포트에는 플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랜의 크기는 6000 사이즈로 만들게요. 더 크게 만드셔도 돼요. 플랜의 텍스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VLA 기본 재질을 줄게요. 그리고 VLA 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리드는 모두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VLA 선을 프론트 뷰에 만들어 줄게요.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만드시고 VLA Sky를 Environment 맵에 추가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면 무조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LA Sun이 갖고 있는 옵션들이 보이겠죠? 이 옵션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터미널이 같은 경우는 탁도를 말해요. 공기의 탁도, 탁한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값이 많아질수록 탁해지기 때문에 좀더 붉은 빛을 표현하게 됩니다. 값이 적을수록 깨끗한 라이트를 표현하게 되겠죠. 오존은 말 그대로 그냥 오존이에요. 그래서 빛이 장면에 비칠 때 값에 의해서 약간 더 붉은색을 갖게 하거나 약간 푸른색을 갖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이건 조정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태양의 밝기, 기본값은 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사이즈도 역시 지금은 1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밑에 있는 필터 컬러를 이용해서 장면의 전체적인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 필터 컬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를 만들 때 해상도가 밑에 있습니다. 3으로 기본 되어 있고, 그림자가 더 퍼지게 될 경우에 섭디비전을 올려서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 주게 되죠. 일단 지금 퍼스펙티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렌더링하면 탈 거예요. 그래서 렌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 세팅에서는 정사각형으로 렌더링 되게끔 할게요. 640에 정사각형으로 렌더링 되게끔 하고, 나머지 옵션은 테스트 옵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장면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탑니다. 탄다는 건 이렇게 하얗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실행시키고 태양의 값을 바꿔 볼 건데, 카메라가 없는 장면에는 라이트를 조정해야 되는데, 라이트를 얼마만큼 이 태양의 값을 낮춰야 되냐면 0.01, 뭐이 정도, 0.01이 아마 카메라가 없을 때 사용하는 값 정도로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조정하기에는 너무 값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로 하고 렌더링을 걸고 싶어요. 인바이로먼트에 가게 되면 익스포저란 게 있습니다. 익스포저에서는 VLA 익스포저 컨트롤을 추가한 다음에 그냥 퍼스펙티브나 이런 프론트 뷰 이런 데서 렌더링 할때 마치 카메라에서 보는 것처럼 렌더링을 하게끔 해주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250분의 1초, 그 다음에 F넘버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ISO도 지금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이트 밸런스는 60으로 되어 있는데 커스텀으로 해서 흰색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앞에 과정에서 했던 피지컬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옵션하고 비슷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상태로 장면을 보게 되면 아까 0.1로 조정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받았던 텍스처를 여기에 입힐 건데, 여기 텍스처를 다 입히진 않을 거고 바닥이 약간 돌출되어 있는 느낌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비트맵을 추가하고 조금 전에 받았던 그 텍스처 중에 디스피라고 되어 있는 디스피, 이게 디스플레이먼트 이 앞에 있는 글자입니다. 디스피, 그 디스플레이먼트 텍스처를 가져와서 디스플레이먼트 슬롯에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맵에 보면 디스플레이먼트를 100%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0 정도만 사용할게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켜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돌출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게 돼요. 이걸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태양의 위치를 모서리에 갖다 놓고, 저쪽 모서리죠. 퍼스펙티브를 보고 이 플랜에 UVW를, 지금 플랜이 6000 사이즈인데 우리 텍스처 받았을 때 2K를 받았잖아요. 2000 사이즈를 받은 건데 2000 사이즈 정도로, 250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2500의 맵 사이즈가 이렇게, 기즈모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2500 사이즈의 크기로 조금 전에 받았던 이 텍스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도 튀어나온 정도는 약간 보이지만 이홈 같은 데가 약간 더 어두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받았던 텍스처의 하나를 복사하고 비트맵을
맨 앞에 있는 AO라는 걸 사용합니다. AO라는 건홈 부분은 약간 어둡게 하고 나머지 홈이 아닌 부분은 약간 밝게 되어 있는 텍스처예요. 그래서 홈을 좀더 현실감 있게 어둡게 약간 더티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감을 추가하는 맵을 AO라고 합니다. AO를 추가해 줍니다. AO는 옆에 놔두고 이 AO랑 기본 디퓨즈 컬러를 혼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컬러를 복사하고 여러 가지 텍스처나 컬러랑 텍스처를 혼합할 때 쓰는 게 컴포진 맵입니다. 컴포진 맵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컴포진 맵은 포토샵의 레이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1번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본 맵에서 복사한 그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컬러 부분에 페이스트 합니다. 그럼 앞에서 디퓨즈에서 복사해온 컬러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뒤에 컬러 컬렉션이 생기게 돼요. 이 컴포진 맵을 디퓨즈에 연결해주면 색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디퓨즈 컬러를 복사했기 때문이죠. 그럼 위에 있는 이 비트맵 AO를 컴포진 맵에 연결할 건데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레이어 2번이 됐죠? 레이어 2번에 연결해주면 이렇게 추가되는데 이 추가된 맵, 그이 위에 있는 맵을 그냥 100%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건 레이어 2번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멀티플라이 모드를 사용하면 이 텍스처 가지고 있는 어두운 컬러만 여기에 이렇게 레이어 1번에 혼합돼서 보이게 됩니다. 밝은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50%만 사용하면 뭐 먼지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더 사실적인 느낌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맵을 사용할 겁니다. 텍스처는 일단 이 정도만 가지고 테스트 해 볼게요.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조정하고 보게 되면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얘는 V-Ray 선을 조정할 때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다른 라이트에 의해서도 그림자를 만들죠. 선을 이제 조정해 보겠습니다. 알아야 할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퍼스펙티브가 움직이면 다른 뷰를 선택했을 때 카메라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렌더 세팅에서는 퍼스펙티브에 락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뷰가 바뀌지 않게 되죠. V-Ray 선을 아래쪽으로 거의 플랜에 가깝게 놓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점이 V-Ray 선의 위치가 됩니다. V-Ray 선이 저 뒤에서 이렇게 비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V-Ray 선이 낮아지면 타겟과의 각도에 의해서 노을이 질 때를 표현하게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현실의 12시 정도의 하늘빛과 태양을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련이 있는 거죠. 처음에 V-Ray 선을 만들었을 때 V-Ray 스카이를 추가했잖아요. V-Ray 스카이와 V-Ray 선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색상이 같이 바뀌는 거죠. 현실처럼. 잘 활용하면 노을 질 때를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쨍하고 파란 하늘을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죠. V-Ray 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축이 나와 있잖아요. 축이 뷰 상태로 맞춰서 나오고 있는데 위에 보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지금 뷰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크린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XY 축이 뷰포트에 맞춰지게 돼서 태양을 움직일 때 굉장히 편합니다. 태양을 조정할 때 이렇게 돌려도 XY 축이 맞춰져요. 뷰를 보면서 테스트하기가 편하겠죠. 태양을 조정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볼 거는 그림자가 생긴다. 디스플레이먼트 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맵에서는 반사를 좀 사용할 겁니다. 맵을 하나 복사해서 받은 맵 중에 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맵, 그러니까 모서리가 어두운 이 상태죠. 텍스처가 반사를 표현할 때는 밝은 부분에 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 부분만 글로시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반사가 좀 표현되게 하고 싶을 때 여기서 받은 텍스처에서는 AO라는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O를 여기도 추가해주고, Reflection Glossiness에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반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얘를 또 Reflect Color에도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반사가 생기게 되죠.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건 이제 나중에 조정해주는 걸로 하고, 이 상태로 보면 태양이 있는 느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반사가 있으니까 더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태양의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푸른색이 더 많이 추가되죠. 더 많이 올려볼게요. 그럼 더 푸른색이 추가되고, 반사가 있는 재질도 하늘을 반사하기 때문에 더 밝아지고, 푸른색도 더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조금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수직으로 거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뒤는 푸른 하늘이 되겠죠?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 작업을 할때 태양이 들어가면 바닥에 텍스처를 넣었을 때 조금 밝은 텍스처를 넣으면 그게 하얀색으로 막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재질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태양은 그냥 태양이니까 태양을 조종하면 안 되죠. 그 재질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강의를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설명이 되겠죠? 이번에는 좀 간단한 것만 알고 반복해서 계속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 더잘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에 너무 밋밋하니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물체가 있을 때랑은 다르겠죠? 여기에 사람을 한명 만들고 태양의 위치도 사람의 등을 좀 비치게 이렇게 할게요. 이런 느낌이겠죠? Shift F로 렌더링될 크기를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사람이 있으니까 좀 다르죠? 물체가 있을 때는 바닥하고 딱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V-Ray 선을 조절해 줍니다. 지금 V-Ray 선은 튜비더리에 의해서 아주 맑은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값은 2.0인데 2.0일 때는 더 푸른 느낌이 나겠죠? 맑은 느낌이 나겠죠? 이 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탁해지고 태양도 약간 강도가 약해지고 약간 붉은기가 더 추가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느낌이 필요할 때는 노을이 질 때나 뭐 이럴 때겠죠? 더 기울였을 때 그런 느낌이 충분히 더 나겠죠? 장면이 더 붉은색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연출이 됩니다. 이런 거죠. 붉은색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 게 아니면 보통은 2.5나 3을 사용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태양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제대로 표현되고, 색감도 제대로 표현됩니다. 오존 같은 경우는 태양의 위치가 살짝 45도 정도였을 때 느낌을 보게 되면, 오존이 0일 경우에는 장면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오존이 1에 가까울수록 푸른 느낌이 납니다. 푸른색 느낌이 나죠? 장면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 느낌을 넣고 싶거나, 이렇게 붉은 느낌을 넣고 싶거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게이 부분이고요. 태양의 밝기를 조정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밝을 경우에 외부에 뭐 건물이나 이런 걸다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탄다. 물론 카메라로 조정하면 되는데, 태양을 조정하는 경우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때, 그러니까 거의 조정할 일은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그림자가 생기는데 바닥에 붙어 있는 부분은 그림자가 선명하고 바닥에서 멀어지는 부분, 위로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바닥에 비쳤을 때 뿌얘지게 됩니다. 태양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런 게더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뭐3 정도 했다. 그러면 태양이 이만큼 3이라고 생각하고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외곽선이 붙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지만 점점 더 많이 퍼져서 끝부분은 이렇게 많이 뭉개지게 되죠. 그 테두리 부분이 부드럽게 표현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노이즈가 보일 건지 이걸 조정하는 게 밑에 있는 섭디비전인데 섭디비전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죠? 또 물체가 많아지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를 키워서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죠. 이런 환경도 있겠죠? 이런 날씨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조정할 때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연출을 하는 겁니다. 연출을 할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면 좋은 거는 굉장히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인데 셔터 스피드가 200이었어요. 180으로 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느낌이 나잖아요. 이럴 경우에 주변이 너무 밝아지게 되면 이 스카이 모델에 의해서도 밝기를 어느 정도 다운시킬 수 있어요. 스카이가 지금 이런 느낌인데 V-Ray 선이 가지고 있는 스카이 모델이 총네 가지가 있어요. 깨끗한 날, 그 색감이 약간 틀리죠? 흐린 날, 역시 색깔이 달라지죠?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연출하기 굉장히 좋죠. 태양을 줄이고 약간 회색빛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밑에 값이 있는데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값이 낮으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연출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채도가 다른 스카이 모델이 또 있죠. 그래서 보통은 맨 밑에 있는 스카이 모델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스카이 모델은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고, 기본 값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카이 모델을 바꿔서 그 장면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태양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저 정도고, 이런 값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부분, 알아야 될 부분들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어떤 기능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될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시고
VLA 선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활용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